애플의 WWDC 2019 영상을 보시면 iOS 13처럼 큰 변화는 아니지만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맥 OS가 변화되었습니다. 모하비 사막에서 카탈리나 섬으로 이사를 갔네요. 카탈리나? 잠시만요. 블블블블. 캐럴리나. 안녕하세요. 행복과 미소를 디자인하는 메이너티입니다. 퍼블릭 베타 카탈리나 설치 방법은 하단에 링크를 걸어놨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하비와 다른 점총 10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애플이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좀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이튠즈를 빼버리고 애플 뮤직, 애플 팟캐스트, 애플 TV로 변경했네요. 첫 번째, 음악. 광고의 방해 없이 5천만 곡 이상을 스트리밍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화면 UI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한국에서 100위 안에 드는 노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100위까지의 깔끔한 UI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고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최근 추가된 항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티스트, 앨범이 나옵니다. 다시 둘러보기에서 제일 상단에 스피치 리스트를 플레이시키면 상단 쪽에 이렇게 간결한 컨트롤 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사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국내에 벅스처럼 현재 가수가 어디를 부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사만 보여주니까 어디를 부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좀더 보완이 돼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재생되기 목록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팟캐스트. 카탈로그에 포함된 70만 개 이상의 프로그램 중에서 에디터가 매주 엄선한 최고의 방송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상단 쪽에 썸네일이 있죠? 이거를 다시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 좋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애플 TV. 여기에 들어가면은 좌측 메뉴에 내가 연결한 아이폰이 보이며 실제로 눌렀을 때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정식적으로 서비스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넷플릭스나 왓챠플레이처럼 차별화된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른 앱보다 애플 TV가 접근성이 훨씬 더 빠르고 쉽기 때문이죠. 애플 TV 앱에는 10만 개가 넘는 아이튠즈 영화 및 TV 쇼를 보거나 구매하거나 렌트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4K HDR 및 돌비 앳모스 지원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동기화. 커맨드 N을 누르면은 이렇게 파인더가 나오고요. 좌측에 아이폰의 아이콘을 누르면은 현재 내가 연결된 아이폰 모델명, 그리고 하드 용량, 그리고 잔량이 나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10개 탭으로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게끔 새로운 UI 방식을 도입했으며 일반 쪽에는 업데이트 확인, 아이폰 초기화, 그리고 암호 변경, 지금 백업과 복원 같은 기능들이 기존에 있는 것처럼 설정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 우측에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며칠 전에 아이폰 iOS 13 영상을 올려놨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맥 OS 역시 사진 보기 UI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지금 모든 사진을 보고 있는데 정확한 그리드로 가로 세로 1:1 비율로 지금 볼 수 있어서 상당히 보기 편하고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치 않으신 분들은 여기 아이콘을 눌러보시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 기존과 동일하게끔 볼 수 있는 UI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를 클릭하면은 iOS 13 다이나믹한 그런 비율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메모. 기존에 있는 메모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 마우스를 살짝 올려놓으시면은 갤러리로 메모 보기가 납니다. 썸네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원하는 메모를 쉽게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체크를 하면은 자동으로 밑으로 떨어집니다. 일곱 번째, 미리 알림. 여기 상단 쪽에 4개 그리드 중에서 오늘 예정된 항목 전체 깃발 표시되면 있는데 예정된 항목 중에 1이 있어요. 이 1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걸 체크를 하면은 다시 0이 됩니다. 다시 지우려면요, 여기서 삭제를 누르고요, 예정된 항목에서 플러스를 누르고 메인 아트 미팅 날짜를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추가하고 깃발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정된 항목에 하나가 추가됩니다. 실제로 날짜하고 위치를 파악을 해서 여기에 등록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I 보시면은 인포메이션 약자인데요, 인포메이션을 누르면은 이제 실제로 아까 방금 말씀했던 날짜하고 시간하고 위치를
직관적으로 이런 이쁜 UI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픽토그램을 클릭하면은 12개의 아름다운 색상과 60개의 픽토그램으로 개성적인 아이콘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스크린 타임. 돈 관리는 가계부에서 하죠. 맥 관리는 스크린 타임에서 합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을 열어보시면은 예전에는 여기 유해 컨텐츠 차단이라고 아이콘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보라색 아이콘으로 스크린 타임이 생겨났습니다. 이거를 클릭하면은 좌측에 이제 앱 사용이라든지 알람, 화면 깨우기, 다운타임이 있는데 정확히 보시면은 각각의 앱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시간을 정할 수 있고 앱에 대한 알림을 할 수 있고요. 화면 깨우기. 실제로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어떻게 시간을 소비할지 결정하게 도와주는 도구로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자녀의 기기 사용 내역을 관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과 소통하는지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자녀를 감시한다는 거죠. 완전히 이건 애들한테 족쇄나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완전 싫어하겠네요. 아홉 번째, 사이드카. 확장 디스플레이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드파티 회사에서 현재 12,000원에 판매되는 듀엣 디스플레이와 10만원대 루나 디스플레이 이젠 구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맥 OS 카탈리나부터는 유무선 모두 가능하게 아이패드 혹은 외장 모니터를 듀얼 디스플레이로 사용 가능합니다. 우측 상단에 에어플레이 아이콘 누르고 아이패드를 누르면은 이처럼 화면이 깜빡거리고 왼쪽에는 맥북 프로, 오른쪽에는 아이패드 프로 이 부분을 다시 드래그해서 여기서 다시 플러스를 누르고 애플 사이트를 클릭하고 다시 유튜브로 오른쪽 가져다 주면은 요 부분이 사이드바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부분이 터치바입니다. 왼쪽에 있는 메뉴바는 직접 손으로 클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ESC 그리고 검색 또는 웹사이트 입력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다시 X를 누르고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 컨트롤은 지금 맥북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볼륨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확장 디스플레이에서 내장 디스플레이를 키면은 아이패드 프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쪽에 그 그림의 모양이 표시되는 걸 말합니다. 결론은 이게 어떤 거냐면은 미러링인데요. 서드파티 회사에서 만든 37,000원짜리 아스트로패드 역시 애플은 이번 맥 OS 카탈리나의 기능을 기본으로 넣어버렸습니다. 덕분에 와콤 같은 기능을 아이패드에서도 가능하죠. 하지만 미러링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애플 펜슬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기 사이드바하고 터치바는 둘 다 같이 숨길 수 있습니다. 사이드바 가리기, 사이드바가 없어졌죠. 그리고 터치바 가리기, 터치바가 사라졌습니다. 열 번째, 손쉬운 사용. 애플은 기술이 사람들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때 가장 강력하다고 믿습니다. 그중 저는 음성 명령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성 명령을 활성화시키고요. 오픈 사파리. 그 외에도 퀵타임 플레이에서 PIP 기능이 가능해졌고요. 좀 더 나아진 보안 기능과 맥 OS 카탈리나부터 100만 개의 아이패드 OS 앱을 구동할 수 있어요. 좋은 정보였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스무스하게 눌러주세요. 행복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